끝자락에도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가을이 더디게 오고 있습니다. 부산 경남 곳곳으로는 폭염주의보가 이어졌는데요. 내일은 비예보와 함께 더위가 살짝 주춤하겠습니다. 내일 오전부터 부산과 경남 동부에 비가 시작돼서 오후에는 그 밖에 경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정도입니다.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서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많겠습니다. 교통 안전에 신경 써 주셔야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. 남부와 동쪽을 중심으로는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.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.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.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31도, 통영은 30도가 예상됩니다. 부산과 김해, 양산도 낮 최고 31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. 내일부터 시작된 비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면서 이른바 2차 장마가 내리겠습니다. 내셨습니다.